하야 백이전 없지라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나왔습니다. 맞아. 공장에 일하러 오겠습니까?
아니죠. 폭경은 저 서울에 다 가져가라 그러세요. 우리 청정 곡성에 농사 지으러 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짓던 농사 이어받아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쌀이지 않습니까? 그 쌀 농사 지으러 왔는데 도대체 그걸 못 짓고 지금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겉면에. 그래서 되겠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현실을 군에서 왜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는지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런 사람 찍어줘야 되겠습니까? 네,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실천하는 그런 군수, 그런 군수가 되기를 유상철 군수님 지금이라도 실천하십시오. 네, 우리 곡성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입니까? 그런 곡성에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과 그리고 우리 여기 농사 지으러 온 청년들과 오래오래 건강한 농사 짓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양보하겠습니다. 누가 산가 집을 짓네 그리운 곡성가 아기 염소 벗을 삼아 농박